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요즘 광고가 매우 짧아졌죠? 네. 그러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닭고기는 많이 커. 네. 네. 아,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진석입니다. 네. 네. 아, 지난번에도 이제 책 내용을 거의 다 얘기해 주셔서. 네. 아, 이건 책을 팔기를 포기하시. 포기하시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책 안 팔릴 텐데. 네, 야, 출판사 야. 괜찮나? 괜찮습니다. 저희 컨셉이 그런 거니까, 그냥 쫙 다 얘기하고 그냥 책을 네. 안 사서 보시도록.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오늘도 책에 있는 내용 그, 나머지 얘기. 2번까지 얘기하면 진짜 안 사도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방송 한번 나갔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어느 약간의 반응을 얻으면서 예. 주변에서 이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 너는 유럽에서 살다 왔는데 왜 예. 유럽을 디스하고 비판하고 아. 뭐 그러냐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는데요. 예. 그 다 애정이 많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라고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요. 경험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유럽은 의외로 그 정치나 경제의 관점에서 직접 체험을 해본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을 관광지 로 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학술의 대상 이런 쪽으로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한 거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이런 건데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성능 좋은 차로 달리는 데가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었는데 예. 이제 가만 보니까 비슷하게 달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은 시속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비교적으로 미국은 시속 100km 달리는데 유럽은 한 70km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70km 달리는 게 정말 100km로 달릴 수 있는데 70km 달리면서 여유를 즐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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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덜하고 여유를 느낀다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질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을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이런 거였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걸 물론 뒤에서 설명해 주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 예를 들면 걔 진짜 예전에는 정말 뭐 산업혁명도 유럽의 중심이었고 뭐 엄청난 부를 많이 일궜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쌓아왔던 선조들의 부로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살짝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유럽인데 그렇죠. 네. 유럽인들은 위기감이 있습니까? 위기감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위기감이 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예. 반응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이랑 격차가 커졌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뒤늦게라도 빨리 미국을 쫓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게 서로 간에 그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일관된 어떤 노선을 잡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유럽인인데 우리가 그 잘 나가던 네. 대영제국을 네. 이뤘는데 네. 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네. 하는 부류가 여전히 있는 거군요. 일종의 현실 부정을 하는 부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현실에 너무 자각을 많이 한 쪽은 빨리 쫓아가자 이런 사람. 그건 쉽지 않지.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잘 살아야 할 수도 있고 예. 요 정도 잘 살고 나머지는 여유 시간을 즐기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유 시간을 즐겨도 되고 조금 더 잘 살아도 되고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계층은 중산층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소득 더 안 올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살면 중산층이 여유롭게 살면 그 아래 저소득층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그래 이제부터 삶의 질을 좀 따져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할 거야 일자리도 요만하면 됐어 삶의 질이 중요해 라고 말할 때 그런 얘기를 저소득층이 하면 하위 10%가 하면 오케이 그건 우리 사회 이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대체로는 하위 10%는 일자리 더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일각에서는 하고 있다. 하고 있을 수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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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산층인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더 잘 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말씀드린 이프로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하이 10% 20%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 쉽게 말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받쳐주던 게 이제 연금이었거든요. 네. 그 연금제도에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연금의 소득 대출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허물어지고 낮아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세대 그러니까 계층 간의 갈등도 커지고 뭐 이 신고 세대끼리 갈등도 커지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신 걸 좀 보면서 또 얘기를 뭐 나눠볼까요? 처음에 예. 이제 뭐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그냥 좀 보고 가죠. 예. 이게 이제 제가 파리 근교에서 산책을 하다가 찍은 식당 사진 간판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글자가 좀 가려진 게 배예요. 한국어 바베큐. 바베큐. 왜 한국어 바베큐라는 간판이 생겼을까요? 한국어 바베큐 집인가 보죠.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까? 코리안 바베큐를 직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2017년 말에 파리 처음 갔을 때는 그때 이제 파리하고 파리 근교를 말하는 행정국이 일드 프랑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네. 이제 한 식당이 100개 좀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년 있다가 귀국할 때 되니까 한 200개 됐다고 그래요. 야.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 300개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워낙 한류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한 식당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이 합니다. 한 식당을? 예. 그러니까 이런 간판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한국인 연예인. 뭐 네. 아이돌 네. 진짜 가수. 이거는 한국어 바베큐로 쓴 거는 진짜 한국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거네. 그렇죠. 한 번만 물어봤어도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파리 시내가 아니고 근교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잘 모르는 언어지만 사전 찾고 하다 보면 아는데 이 한국어 네. 한글은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네. 상형 문자예요. 우리가 아랍 문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문자 보는 것처럼 도대체 뭘 읽어야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하는 거니까. 거죠. 그냥 코리안을 치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한국어 이렇게 그냥 갖다 보고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음식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 이게 이제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굉장히 진미였거든요. 이게 그 어떤 음식일까? 이게 퓨전 음식입니다. 이게 퓨전 냉면 네. 같은데 느낌은 아. 무슨 계란? 메추리알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이제 뭐냐면 멸치 육수에 띄운 푸아그라입니다. 푸아그라 아, 네. 잔치 푸아그라네. 네. 그러니까 이게 푸아그라 상당히 느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네. 한국인 셰프 프랑스에 간 한국인 셰프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멸치 육수의 그 구수한 맛으로 느끼한 맛을 살짝 잡아주면서 굉장히 오묘한 조화를 냅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파리 있는 건 아니고 리옹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예. 르바스당이라고. 근데 여기 가보면 이게 엄청난 진미인데. 이렇게 그 푸아그라가 나오고 이제 멸치 육수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근데 여기 이 식당이 그 미슐랭 가이드 별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김치 따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베트남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배워서 다른 한국 식당보다 더 뛰어난 셰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이 이제 이영훈 셰프라는 분인데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예. 이분이 이제 파리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렇게 식당을 낼 때 굉장히 작은 무조건 고생을 했대요. 근데 예. 이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을 하나 얻으니까 이걸 크레딧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더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별 받았다고? 네. 야. 그러니까 역시, 이제 어떤 역시 선진국은 그, 크레딧이 잘돼 있구나. 예. 이 유럽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류가 뭐 문화나 음식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비즈니스를 다른 문화에서 보고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보여주는 건데 뭘 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분 뭐냐면 그 뭘 들고 있냐면 그 마스크를 들고 있어요. 이게 그 의료용 마스크가 아니고 예. 이 미세먼지를 막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쓰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제 이분이 프랑스 청년인데
서울의 중앙대학교의 교환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럽에 가져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냐.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유럽에는 공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마스크, 미세먼지를 막는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이거를 유럽에 가서 팔면 대박이 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한테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인데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스크로 대박이 나면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 파리 시내 한국식 이 찜질방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찜질방에 또 깊은 감명 감화를 받으셨구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사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예. 서두에 이게 이제 유럽의 도시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네요. 고층 빌딩이 있고 약간 파리 분위기는 아닌가요? 프랑크푸르트. 저 뒤에 있는 고풍스러운 저 건물이 뭘까요? 네. 저걸 힌트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바르샤바. 바르샤바. 아까 이제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동유럽이 오히려 전통적인 서유럽보다 어떤 혁신이나 이런 발전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나라고, 예. 동유럽에서 이제 인구가 제일 많아요. 3,800만 명. 그래가지고 예. 빨리 변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 중에 이렇게 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도시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요 바르샤바 출장을 갔을 때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이 이렇게 옥스퍼드 유학파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예. 자기가 직접 통역 없이 영어를 쫙 하면서 투자자들 만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손진석 기자하고도 그럼 영어로? 그럼 영어로 얘기하지 제가 폴란드 말을 어떻게. 근데 폴란드 사람들이 그 폴란드 사람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게 뭐냐면 예. 사실 이 바르샤바의 발음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가 바르샤바라고 하잖아요. 네. 예. 영어에서는 워소라고 그러고 불어에서는 뭐 바르조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린 사진들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예. 이제 그 미국과 유럽 차이 더 이제 넘어가자면 사실 미국의 그 엄청난 그 ICT 산업의 선점 효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예. 그와 함께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화폐거든요. 달러의 힘. 화폐. 예. 달러의 힘. 달러가 가진 파워. 그거를 이렇게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기축통화. 근데 기축통화의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무리 많이 발행을 해도 국가 신용도나 화폐 가치에 영향 크게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정말 달러만 진정한 이 기축 화폐라고 볼 수 있죠. 기축통화라고 예. 볼 수 있죠. 예. 보통 기축통화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달러만 보고 하나는 달러와 유로를 보고 하나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까지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달러야말로 명실상부한 이 기축통화고 미국의 힘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런 건데 이제 통화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다는 거는 우리 이프로님 저기 미국의 국가 채무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 잔액. 예. 미국 GDP 발행. P에 뭐? 미국 GDP가 얼마 될까요? 작년 그러니까 액수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33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33조 달러라는 게 이제 예. 사경 한 3천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발행을 하고 해도 그렇게 해도 달러의 가치에 지장이 없는 거죠.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미국의 무역 적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역 적자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달러의 달러 전체 발행량의 70%가 해외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을 키워주고 이런 건데요. 이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위프트라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인데요. 국제거래시에 그 사용하는 통화 비율 순위. 왜냐면 달러가 압도적인 거죠. 달러가 압도적이고. 그다음 네. 유로가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걸까요?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죠. 예. 네, 많이 이게 원래 한 게 그 유로가
탄생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지 않았는데 예전에 네. 이제 유럽 국가들이 쓰던 화폐들 뭐 파운드니 프랑이니 마르크 이런 것들 합쳐보면 그래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달러 헤게모니가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고 다음은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으로 갖고 있는 통화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 봤을 때 이제 한 60% 가까이 이제 달러가 이제 예, 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힘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나오는데요. 일단 뭐 어떤 점을 볼 수 있냐면 군사적인 힘하고 달러의 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80여 개국에 750여 개 군사 기지를 갖고 있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로 그렇습니다만 이 어떤 군사적인 원조를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달러를 제껴놓고 다른 통화를 우선시하거나 중시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달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예. 대안이 없으니까. 예. 대안이 없으니까. 작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연례 주주총회 때 그때 최연소 주주 13살짜리 소녀가 워렌 버핏 회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화면에 잡혔는데 이제 이 소녀가 이제 공부를 해서 나온 거야. 중국이 위안화, 뭐 사우디가 리아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기축통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워렌 버핏 회장이 웬만해가지고 단칼에 자르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딱 그 질문을 듣자마자 한 얘기가 우리 말고 다른 통화가 기축통화될 확률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의 자존심이 자부심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미국의 힘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달러의 힘은 이제 미국의 법치주의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해서 당신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사우디 같은 중동에서 안 되는 게 권위주의 정부가 계좌를 압류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에서 기축통화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이제 유럽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 독일이죠. 예. 예. 인구도 제일 많고 그 GDP로 봐도 제일 크고. 예. 근데 이제 요새 독일이 굉장히 유럽의 병자가 됐다면서요.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던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굉장히 나라가 좋았어요. 굉장히 순항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임 총리인 슈레더 총리 때 노동개혁을 한 게 굉장히 효과를 봐가지고 그거를 메르켈 총리가 그 과실을 많이 따먹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 이 슈레더 총리는 중도 좌파였어요. 근데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용자 쪽에 조금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업급여의 이제 지급 조건이나 뭐 기간 이런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를 양성화시키고 이제 50대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을 사측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자면 지지층에 대해서 약간의 배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효과 굉장히 좋아진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독일의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예. 이 자동차 산업이 인건비 부담을 그래도 좀 덜 느껴가지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게 독일의 힘을 굉장히 키워준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프랑스랑 비교해보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생산 공장이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아, 프랑스 내에 없고 예. 푸조니 등등. 그게 많이 나갔어요. 터키나 남미나 뭐 북아프리카 이런 데로 많이 나갔습니다. 예. 독일은 그게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 국내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것도 지키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메이드 인 저머니로 쓸 수도 그럼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강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쭉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게냐면 유럽의 위기가 와도 그러니까 2011년에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 2015년에 뭐 그리스가 재정위기가 있었지만 독일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으로 유럽이 어느 정도 단일 대우를 유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쭉 잘 나갔고 그리고 프랑스랑 독일을 비교하면 1인당 GDP나 국가 채무나 이런 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는 비슷했어요. 근데 갈수록 벌어져 가지고 1인당 GDP로 그 코로나 사태 직전에 보면은 1인당 GDP가 프랑스가 독일의 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벌어졌어요. 독일이 잘 나가 프랑스는 안 돼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제 독일의 민낯이 딱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왜 독일이 비틀비틀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게 유럽 전체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하나 보시면요. 제일 먼저 천연가스 55%, 석탄 56%, 석유 33%.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천연가스에 의존해 하고 있는 경제라는 뜻이겠죠. 이게 이제 에너지원 중에 예. 독일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55% 러시아에 의존하고 석탄 56%를 예.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서방에서 제재를 해서 러시아 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엄청난 타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제가 파리 살 때만 봐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이었는데도 가정용 전기 요금이 독일이 한 40% 가까이 프랑스보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전 비율이 한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독일은 굉장히 탈원전을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는 속도가 이제 약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을 완전히 채워지지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생긴 거죠. 만약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네. 독일의 전략적 어떻게 보면 승부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진 않았죠.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싼 방법이야. 네. 전쟁만 없으면 돼. 그렇게 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독일 사람들이 탈원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의 고객관리예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잘 아시지만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자원대국입니다. 예. 첨단 산업은 별로 없어요. 자원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거를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천연가스 파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수입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유럽 고객들의 니즈에 굉장히 잘 맞춰줬어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크게 염려는 안 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쭉쭉쭉 잘 보내줬고 송유관 통해가지고 파이프라인 통해가지고 그리고 예. 메르켈 총리가 약간 친러파지 않습니까? 러시아 말 능통하고 푸틴이랑 잘 맞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크지 않았던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독일이 조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독일의 중국 수출액이 2021년, 2022년 가면 100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독일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이 부동산 경기도 나쁘고 저게 리오프닝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폴크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한 40% 가까이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지멘스도 한 15%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유럽의 제조 패티시란 표현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굴뚝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사회의 주축 세력이고 이제 중도좌파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사회적인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예. 이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ICT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되게 느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지만 자동차라는 게 기계장치에서 점점 약간 전자장치로 조금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늦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고 유럽, 독일은 약간 뒤따라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법인세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켈 정부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좀 많이 걷었는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30%에 가까운 거는 사실 그런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10%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싱크탱크에서 분석해놓은 건 EU 평균이 18.8%에 정확하게 10%포인트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조세제도를 하는데 그냥 빨리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올라프 숄츠 총리 정부는 중도좌파 정부인데 작년에 2023년 여름에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대의 법인세 감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이런 게 타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그 유럽 본토식의 이제 과도한 규제. 규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 아시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그럼 미국의 그 코로나 사태 때 화이자 백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이 사실상 그 원천 기술을 많이 개발한 데가 이 바이오엔테크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화이자 백신이라고 안 써요.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어떤 판단을 하냐를 보면 유럽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회사가 그 mRNA 이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암 치료제 이런 걸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상장을 나스닥에 있어요. 독일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을 신뢰를 하고 2019년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펀딩을 해가지고 그 연구비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어떤 게냐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독일 회사고 독일의 대표적인 간판 바이오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구 임상 센터를 영국으로 옮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 본토식의 독일식의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법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는 그나마 규제가 낮은 영국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래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부분. 독일의 대표 바이오 회사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하고 본토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영국은 확실히 이 앵글로색슨족의 기질이 있고 이제 낮은 규제 그리고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분은 이제 이분 누구 아주 유명한 사람 좀 닮은 것 같은 느낌 주지 않으세요? 하버드 티셔츠 입고 있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냐면 장 크리스토프 나폴레옹이라고 나폴레옹의 가문 대표예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가문. 네. 가문의 장손이에요.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자식이 없었는데 나폴레옹 황제의 그 친동생인 제롬의 5대 장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프랑스적인 아이덴티티를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쩌냐면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을 나와서 MBA를 땄어요. 그다음에 프랑스로 안 돌아오고 런던으로 갔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가지고 파리로 안 돌아와요. 그 런던에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작년에 PF 사모펀드 하나 차렸어요.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프랑스식의 그 프랑스의 많은 그 높은 세금 그리고 이제 답답한 분위기 이런 걸 피해가지고 런던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아이러니한 건데 프랑스의 인텔리겐차나 부유층 이런 사람들 중에 런던에 사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근데 미국까지 가기는 좀 멀고 그래서 뭐냐면 유로스타 있지 않습니까? 런던하고 파리 간의 고속열차. 이게 금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후에 예약이 빨리 차요. 왜요? 잘 사는 사람들이 런던에서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만... 파리 와서 놀고 다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10년 전에 이제 그 런던 시장할 때 약간 프랑스를 놀리고 조롱하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런던은 프랑스의 여섯 번째 도시라고. 런던에 사는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너무 많으니까. 많고. 일단 특히 금융권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런던. 그냥 런던에서 놀면 안 됩니까? 꼭 파리로 가야 돼. 근데 이제 또 이 노는 거는 또 런던이 가지지 못한 파리 매력이 있거든요. 그걸 좀 못 따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파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있어야지. 런던에 영국만 해도 약간 그 딱딱한 북유럽 느낌이고 독일에 가깝고 프랑스는 약간 스페인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내일 굶어 죽을지언정 오늘 파티를 하는 정말 뭔가 낭만적인 뭔가 있어. 그래서 런던에 보면 이 사우스 켄싱턴이라고 런던에 괜히 부촌이 있는데 여기 프랑스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런던에 사는 프랑스 부자들이 거기를 보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샤를 드골 학교예요.
등골학교.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제도예요. 교육제도. 교육. 예. 교육 요거는 사진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는 그 뭐 바칼로레아 이런 거 유명한데 아닙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인재 육성 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고 ICT 산업을 완전히 독식을 하고 이런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재들이 많이 미국 대학에서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어떤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2018년에 이제 그 파리 정치대학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시앙스포.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명문대죠, 명문대.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작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낡아서. 전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엔. 아니요, 이제 이거는 그나마 흰색으로 안에 페인트 칠을 해놔서 그렇지 너무 낡았고 기자리 같은 것도 형편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의 대학들은 이제 독일어 프랑스 대학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무상교육이거든요. 무상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안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거를 모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마련하는 것도 떨어지고 석학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는 어떻게 되냐면 좀 요 자료를 보시면은 2022년에 그 하버드대의 예, 연례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대 이제 1년 수입이 58억 달러, 한 7조 원이 넘는 돈인데. 야, 많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부금하고 운영 수익이 한 36% 되고 등록금 수입이 21%잖아요. 근데 유럽 대학들은 요게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재정에 의존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미국 대가 따라가기 어렵고 인재들을 데려오기도 어렵고 인재를 키우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 이제 아주 오래된 대륙적인 전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통인데 근데 유럽 대학들이 이제 그 세계를 리드를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니까 이제 미국과의 어떤 인재 배출에 있어서의 어떤 수준격차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대학이 돈이 없어서 좋은 교수를 못 유치하고 좋은 시설을 못 유치한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미국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굴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하버드대 기부금 들어온 돈을 따로 굴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HMC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운용자산이 500억 달러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100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대학이 16곳이고 10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대학이 한 13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유럽 대학들이.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약간 이제 자각이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무상으로 가져갈 거냐. 이제 재정도 나빠지고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우리가 공짜로 해줘야 되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그 비EU 출신 학생들한테는 소액의 등록금을 받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의 등록금, 한국 대학의 등록, 한국 사립대의 등록금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되게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반대를 하냐면 이게 이제 자기네들 전통이 맞지 않다. 공평, 교육이 공평해야 된다는 그 철학이 맞지 않다. 그런 게 있고, 그것뿐만, 그것도 있고, 결국은 재정이 나빠져서 저런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결국은 등록금을 받을 것이다. 라는 반감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대표님이 바칼로레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그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이런 것 중에 약간 한국에서 미화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유럽이 잘 나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굳어진 건데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멋져 보이던데 막 멋져 보여요. 문제 막 철학 문제 딱 내고 막 철학 문제고 이거를 다 논술로 쓰고 멋있어요. 이제 멋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포퓰리즘이 있어요? 네.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한 1970년대만 해도 한 6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90%가 넘어요.
10명 중에 9명은 합격하는 거 여기 합격을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대학을 뺑뺑이로 돌립니다. 아. 평등 교육을 하기 때문에.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식으로. 무슨 에꼴드 뭐 이런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평등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예. 엘리트들을 길러내는 학교들은 그랑제골이라는 특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랑제골, 예.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굉장히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을 뽑아요. 예.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엘리트는 길러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구 기능을 수행을 하지 않아요. 별로 약해요. 연구 기능보다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지배 계급, 지배 엘리트들을 키워내는데 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국립행정학교라는 거 있잖아요. 에나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 학교는 얼마나 재밌냐면 전임 교원이 두 명이었어요. 뭐가 두 명이에요? 전임 교원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예. 이제 두 명이 이제 누구야? 한 명은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 있고 예? 한 명은 이제 그 스포츠를 가르치는 교수고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하. 네. 그런 식이에요. 예? 그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연구를 많이 하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리더가 될 사람들을 뽑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백신을 못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가 요즘 활발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의 대학들이 연구 기능 제대로 수행을 못하니까 파스텔르 연구소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가 10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최근 50년 사이에는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계급 엘리트들을 키우는 그런 그랑제골이 있는 거는 옛날에 예. 힘이 강력하고 식민지도 있고 그럴 때인데 그럴 때의 체제인데 그 체제에서 아직 많이는 못 벗어난 거예요. 변화를 하려고 하지만. 아니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바칼로레아가 네. 합격률이 90%가 넘고 네. 다 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입 자격 시험 네. 다 네. 그냥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들도 다 평준화돼 있어서 뺑뺑이로 네. 가요. 네. 그러면 그냥 다 대학 가 그 대학 프랑스는 대학에 나오면 네. 뭐 혜택이 없습니까? 대학을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별 차이가 없나요? 대학이 나오는 게 좋으면 다 그냥 갈 것 같은데? 혜택이 그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유럽은 특히 독일이 프랑스보다 좀 나은 측면인데 예. 대학을 안 나고 그 직업학교를 나와가지고 예. 그 어떤 뭐 열쇠공이라든가 배관공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그 수입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약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약간 남아있거든. 옛날 귀족문화의 잔재가 좀 남아있는데 이게 예. 유지되는 게 뭐냐면 그랑제골 나오고 이런 거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되고 예. 그 뭐 떵떵거리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주 35시간 일하고 연금 받아가지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유유자적 나는 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그렇게 구분된 계급이 구분돼 있지만 사회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힘들어진 게 뭐냐면 재정이 어려워지고 연금 제대로 개혁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 예. 불만이 커지고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 이거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이 인물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예, 국무장관. 이 사람이 10대를 파리에서 보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왜냐면 아버지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양아버지가 그 폴란드계 유대인인데 그분이 이제 그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파리로 와가지고. 9살 때부터 하버드대 들어간 이제 18살까지 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공립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예.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의 게이오나 와세다처럼 초중고가 쫙 있는 그런 그 네, 명문 네. 사립학교 있죠. 예. 거기를 다닌 거예요. 아. 그다음 이제 이 양반이 자기가 국무부 부장관을 할 때 모교야교 강연을 할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에콜 자닌 마뉴엘이라고 그러는데 학생을 뽑을 때
추천서를 두 개 받아요. 하나는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받고 하나는 부모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누군지 보겠다. 보겠다는 아. 한국에서 상상도 못해요. 아. 너 아버지 뭐 하시는 확인하고 뽑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된 사회 구조가 있어. 그래서 뭐 프랑스 교육이 평등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방금 그 학교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버드 갔다, 케임브리지 갔다, 킹스 칼리지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너는 이제 그 프랑스 대학 다니는 거고. 아. 이제 이런 약간 귀족 계층이나 부유층들은 학교는 예. 저런 데로. 근데 이런 식으로 거. 그런 거죠. 이분은 이제 이 카를로스 군 회장이잖아요. 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 양반이 일본을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예. 자기가 이제 원래 뿌리가 있던 레바논으로 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레바논 갖고 만났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3종 국적자예요. 그 브라질하고 레바논하고 프랑스 국적을 다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레바논 핏줄인데 그 부모가 브라질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레바논으로 다시 와가지고 학교 다니다 프랑스 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명문 학교를 나와가지고 프랑스 주류 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심해요. 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굉장히 그 명문 그 명문 그 이공계 그랑제꼴을 나와서 거기 최고 예, 치거든요. 예. 근데 거기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프랑스 사회를 지고 펴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칼로스 곤 회장이 나온 고등학교가 이제 스타니슬라라는 학교인데 이제 예. 이게 어떤 학교냐면 샤를 드골 초대 대통령이 나왔고 정신분석학자 중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자크 라캉 그리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아나톨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나온 학교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들어갔으니까 특별 명문인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이 나온 이 스타니슬라라는 학교 요즘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개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은 총리를 내세웠잖아요. 마크롱 네. 대통령인데 교육부 장관이 신임 교육부 장관이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세 자녀가 다 이 학교를 다녀요. 예, 그게 문제예요? 아니 이제 평등 교육을 한다고. 아, 교육부 장관이니까. 근데 교육부 장관이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그 배타적인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명문 사립학교를 나오면 명문 대학교를 잘 갑니까? 이제 그랑제골을 가고. 그랑제골. 네,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평등 교육 한다면서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이 그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내 삶 괜찮아. 35시간 일하고 그냥 연금 빨리 받아갖고. 근데 교육부 장관님 자녀들이 또 그런 학교 다니는 건 또 왜 싫어요? 그것도 싫으시죠. 그건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예. 공립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그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 애들하고 자기 자식하고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네, 예, 예. 싫은 거죠.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그 루이비통 그룹의 베르나르 이 사진을 잠깐 보시죠. 예. 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그 넷째, 네. 셋째 아들이자 넷째인데 이제 이게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랑 사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그 아르노 회장의 후계자가 될 거라라는 예측 기사가 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 하나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 형들은 그래서? 못 나왔는데. 아 정말 정말요. 아 네. 그런 명문대 나왔다 명문대. 네. 자기가 신뢰하는 그런. 자 라가르드. 라가르드잖아요. 라가르드가 이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성공한 분인데 성공한 여성이죠 가장 지금부터서. 예.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이제 널리 알려진 게 뭐냐면 마크롱이 나온. 그 공립행정학고를 두 번 낙방을 했어요. 두 번 낙방했어요. 낙방하고 그러고 나서 그 학교를 못 들어가고 변호사가 된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교육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이민자 문제예요. 이민자 문제. 뭐요? 이민자. 문제. 이민자. 네, 아, 이게 이제 어떤 유럽의 이민자. 힘을 굉장히 이제 약화시키는데 이제 이민자 문제 이게 유럽에서 굉장히 그 최근의 일이고
굉장히 그 극심한 이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성장이나 사회 통합에 대한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럽이 그런 이민제를 받지 않으면 아예 더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처럼 뭐 유럽은 예전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겪었고 네네.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뭐 하여튼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이민자를 받지 않을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 요인은 맞는데 불가피하게 선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게 연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저숙련 이민자들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게 우리나라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되게 낮잖아요. 예.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래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평소 같은 경우는 74% 5%거든요. 그러면은 예. 일하고 연봉 4천 받는데 일 안 하면 연봉 3천이면 후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이 미국의 이민자 문제랑 다르냐면 예. 크게 네 가지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굉장히 고학력 기술력들이 기회를 보고 많이 가는데 유럽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뭐가 있냐면 미국에 다른 거는 종교 갈등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온 사람들은 무슬림이 많아요. 예. 근데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들은 남미에서 가잖아요. 예. 남미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딪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옛날에 식민 피식민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이동을 그러니까 이주를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원래 지배계층하고 굉장히 큰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반감이 크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약간 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 얌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하는데 국가적 얘기 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지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멕시코하고 국경만 잘 막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유럽은 이렇게 북아프리카나 이 중동이나 이쪽에서 넘어갈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제를 하기 어려운 불법 이민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상 예. 예. 잘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왜 저래? 왜? 왜 뭐예요, 이게? 어이 놀래라. 아우. 이게 뭡니까? 자, 여기 요게 벌어진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뭐 파리 지하철 파리 시내요. 이제 시내죠. 보시면 알겠지만 예. 처음에 그 백인 여성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예. 다 유색인 종이잖아요. 아, 등장 인물이 예. 어마어마하게 이 갈등이 심하고 무슬림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의 트러블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예. 이민을 공식 이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민자들입니까? 합법적인 이민자도 있고 불법 이민자도 섞여 있고 있는데, 섞여 있어요. 뭐 바닷가 이런 걸 다 막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민자들하고 아주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성장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경제적 성장이 쭉 잘 되면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파이를 좀 떼어줄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계속 저성장이 오래되고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백인 주류 사회가 나눠주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도 힘들다. 네. 우리도 먹고 살기가 옛날만큼 뭐 여유롭지가 않은데. 톨레랑스 그런 거 없습니까 이제? 이제 있죠, 있는데. 뭐 그 이제 말이 그렇지. 사실은 이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예. 그럼 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예.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50년이 됐을 때. 유럽 국가의 무슬림 인구 전망치를 해놓은 건데 스웨덴 굉장히 높죠. 스웨덴이 요새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어려워졌어요. 지금만 하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의 10%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어마어마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율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민자들이 많이 오르면서 복지국가 모델이 좀 흔들려요.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스웨덴 경제학자 그분 얘기가 뭐냐면 예. 복지국가가 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어쩌고 그러는데 예. 임대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세저항도 생기고 이 그래서 복지국가의 어떤 틀이라고 약간 흔들흔들하고 실제로 북유럽에서 여전히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수요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의 좀 위기가 조금씩 가중되고 있다. 야.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무슬림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네. 학교를 가는데 이거를 받아들여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그 현지인들끼리 엄청 싸우거든요. 아, 싸워요? 싸워요. 그러니까 이걸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전국적으로 교복을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예. 게 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논란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자. 근데 왜 저 옷을 입고 가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예.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 그러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예. 공공장소에서 자기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회적인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지인들은 지키는데 이 무슬림 이민자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이 복지가 흔들리는 거 이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요 자료는 뭐냐면 그 국방비 지출과 관련된 자료예요. 근데 이게 유럽 복지하고 어떻게 관련이 됐냐면 예. 미국이 나토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좀 지켜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은 그동안에 2차 대전 이후에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낮았어요. 아. 적게 했어요. 근데 그만큼 복지나 사회 통합이나 이런 자기네 발전을 위해서 쓸 여력이 많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굉장히 프레셔가 심해졌잖아요. 지금 나토 탈퇴하겠다고 네. 발표되면 뭐 왜 그냥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여가지고 예. 근데 너는 나를 왜 지켜줘야 되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고 국방비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압력이 있고 그러기도 와. 하고 자기네들도 러시아의 위협이 시달리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린 이후로는 유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 압박도 세질 거고 예.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예. 유럽이 그동안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토 때문에 네, 국방비를 네. 많이 안 쓰고 그걸로 복지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그럼요. 그 예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그럼요. 되고 있다? 그 부분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나 나토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GDP의 그 국방 예산의 2%는 쓰라고 그러거든요. 예. 와. 근데 이제 미국은 이게 이제 한 3.5%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예. 돈이거든요. 예. 미국의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방 예산 2위부터 11위 국가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2023년 기준에 이것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많이 높아진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아직도 좀 낮은 이것도 1.57%도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의 GDP가 3000조 원 넘기 때문에 예. 그럼 1% 포인트만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30조 원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재정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이야, 진짜 유럽은 네. 진짜 골치 아프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좀 좋은 시절을 누렸을 수도 있네요. 그 시절을 누렸는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미국이라고 무조건 다 천조국이 다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한번 보시죠. 미국? 예, 미국이죠. 예. 미국은 뭐 소득도 크죠, 뭐. 좀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랑 차이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 이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파리에 있는 파리 경제대학의 이제 그 연구소입니다. 예. 여기서 분석을 해 놓은 거면 상위 10%의 이 10% 안에 드는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유럽에서는 35%를 가져가는데 미국은 45% 가져가고 하위 50%가 유럽은 19% 가져가는데 미국은 13% 적죠. 확실히 예. 유럽이 좀 미국보다는 덜하군요. 좀 덜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위 50%의 소득하고 상위 10%의 소득 차를 보면 미국은 17배인데 프랑스는 17배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상위 소득 하위 50%가 한 2만 달러 그 정도 되고 상위 10%는 35만 달러. 상위 10%가 35만 달러 대단한 한
5억 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 연구소는 이 토마 피케티가 이라는 그 파리 경제대학의 유설연구소. 기자님은 어디 가시면 항상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아, 저는 이제 기록을 좀 원래는 잘 안 했는데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은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거는 기본 소득으로 안 되고 기본 자산을 줘야 된다. 기본 소득으로는 해결 안 된다. 불평등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5살이 되면 성인 평균 재산의 한 60%를 나라에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고요? 기본 자산. 자산을? 기본 소득이 아니고. 집을 준다고 그러면? 집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목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목돈은 부채를 네. 국가 부채를 내서라도.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돈은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야 된다. 그거 제가 지금 좀 물어본 거예요. 예.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자들한테.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지점에서 비판받는지 잘 알아요.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정부 때 부유세를 만들었다가 기업이나 부자들 다 도망가지고 경제로 타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제 이 사람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국적 이탈세를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세상에 그 모든 나라가 담아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국외로 나가려고 하면 세금을 왕창 매기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예. 국가 간의 세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글로벌 부유세를 매겨서 그 어디로 튀어도 똑같이 예. 매기면 된다도 대안인데 예. 세금을 높였을 때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지만 예.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세금 쇼핑할 수 있다는 예. 게 방금 이슈가 예. 하나. 그걸 다 막으면 부자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사람은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런데 메시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네.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될지 네.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재밌게 가볍게 볼 건데 예.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얼마를 받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미국하고 유럽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유럽이 좀 적죠, 미국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난 저거는 미국이 너무 과한 것 같아. 물론 이제 요거 너무 많이 줬다고 지금 네. 뭐 그러잖아요. 아니 한 사람 3천억씩 주면 어떻게 저게 무슨 뭐 평생 소득이 아니고 연봉이야 연봉. 지금 이제 2022년에 이제 미국 CEO 중에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 물론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제 순다르 피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이제 주식 과 관련된 게 한꺼번에 받는 보너스가 포함된 있는 돈이긴 한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3천억씩 이렇게 우리나라 돈 3천억씩 받으니까. 거니까. 근데 유럽 CEO들은 어느 정도냐면 영국의 FTSE 100 기업을 보면 100개사 이제 영국의 100대 상장사인데 예. CEO의 중간값이 391만 파운드인 게 한 60억 원대예요. 60억 원. 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유럽에서 돈 많이 받는 CEO라고 맨날 비판받는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비판을 받는데 이 사람 받는 게 2022년에 1,530만 파운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0억 대 뭐 좀 넘고 이 정도고 프랑스에서도 간판 기업의 이 CEO들이 받는 게 이 정도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에 비하면 훨씬 작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삶의 질은 좋은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시죠. 그 OECD 회원국 중에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먼저 높은 나라들을 한번 보시죠. OECD의 그 38 회원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요? 일본, 스위스, 한국, 뭐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국도 진짜 살기 힘든데 기대 수명 높네요. 한국은 이제 할머니들이 저 많이 평균을 높여주시고 계세요. 할아버지들은 저 정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먼저 가시잖아요. 예, 그럼 마음이 편해지죠. 그 이후로 할머니들의 그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면서 막판 스퍼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그게 그 이프루님 분석이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남녀 간의 수명 격차가 큰 나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아요. 자, 미국을 한번 미국 상당히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38 회원국 중에서 OECD에서요.
기대 수명이 제일 낮은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렇게 가는데 여기 미국이 있어요. 네. 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많이 낮은 거예요. 예. 많이 낮고 우리나라랑만 비교해봐도 한 7살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7년 정도? 미국이 워낙 의료비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닐까. 병원 잘 안 가고. 그런가요? 뭐 근데 스위스, 호주, 스페인 여기는 그런 것도 좋은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아이고야. 지금 이게 그 약물 복용 사망자가 너무 많은데 예.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뽑아놓은 통계예요. 이게 보시면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게 10만 명이 죽는데 간단한 일이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이 정도의 사망자가 안 나오는 건데 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펜타닐. 펜타닐의 영향이 엄청 큰 거죠. 제가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너무 천국 같은 도시였는데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게 펜타닐 도시가 돼가지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게 연간 사망자 숫자죠? 그럼요. 한 해에 10만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니까 네. 평균 수명을 많이 낮추는 거죠. 미국이 한 해에 약 한 2,300만 명이 죽을 텐데 예. 인구를 뭐 대략 100으로 나누는 그 느낌이니까 그 중에 10만 명이 막 20살, 30살, 40살에 죽고 그러면 그렇죠. 평균 수명 많이 깎아먹겠네요. 그렇죠. 간단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양대 아킬레스건인데 하나는 약물 중에 하나는 총기 사고. 총기. 이것도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통계를 뽑아놓은 건데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뉴스로 보니까 이제 총기 난사 사건만 보지만 예. 실제로 이 4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총기 사고 사망자 중에 60% 정도는 자살이에요. 자살이요? 네,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쏴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총으로 자기 스스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 총기를 워낙 구하기 쉽다 보니까 자살도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저게 한 명도 없는 데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자들도 매치는 되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냐면 세상에. 이 두 가지의 이 총기 사고와 약물 복용으로 해서 그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깎아먹기도 하고 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피터지 피터슨 재단이라는 데서 네. 이 싱크탱크에서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을 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미국의 그 1인당 평균 12,555달러라는 거는 4인 가족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 한 7천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미국이 아무리 잘 사는 나라고 저쪽으로 하더라도 의료비를 1년에 한 가족이 7천만 원씩 쓰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바이오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어쩌고 해서 부자나라가 됐지만 예. 이게 발전을 했지만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좀 한정돼 있다. 소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 데이터를 한번 좀 잘 보시는데 이것도 피터지 피터슨 재단에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의료비의 부담이 물가 상승률 또는 경제 성장률만큼 높아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1960년엔 GDP 대비해서 의료비 지출 총액이 5% 정도였는데 2021년 18%.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나죠. 아, 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미국이 1인당 12,000달러가 의료비면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5만 불이고 이거는 사실은 의료보험을 하면 의료보험을 물론 의료보험도 비싸지만 비싼 의료보험을 내지만 의료보험을 안 들었을 때 저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들었어도 결국은 저렇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누가 결국은 다 국가에 사는 그렇죠. 거니까. 보험회사가 뭐 사회 보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저금액이라는 건데 한 가족이 1년에 5천만 원을 의료비로 쓴다? 아니 제가 진짜 실제 경험한 게 응급실 한번 딱 갔다 왔거든요. 응급실 한번 갔다 오니까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정말 우와 돈 진짜 뭐 맞아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 미국은 그냥 돈 없으면 그 이제 뭐 죽는단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미국 갔을 때 아주 오래전에 충격을 먹었던 게 큰 마트에 가면은
그 충치를 손질하는 키트가 있어요. 예. 그걸 파는 거 보고 좀 되게 놀랬거든요. 아, 치과 갈 돈이 없어서. 치과 갈 돈이 없어서. 온갖 그런 네. 그런 걸 다 합니다. 의외로 결과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아니죠. 아니, 실제로 우리는 치과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치과 진료도 비용이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아, 관리를 안 관리를 안 한대. 그냥 아프면 치과 가면 되지. 근데 치과 비용이 매우 높으면 그 돈 크게 나갈 일 생길까봐 아, 6개월, 열심히, 1년에 열심히? 한 번씩 정기검진 한다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수명이 짧다는 건 약간의 역설을 놨거든요. 예. 역설을 놨는데 아, 그 얘기 하기 전에 요거 말씀드린 게 우리 보기에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 비만인 거 너무 많아요. 비만. 예. 아. 이게 이제 비만이라는 게 모든 합병증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사람이 수명을 단축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야. 이게 제일 낮은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비만인과 제일 낮은 나라 OECD 회원국 중에 비만의 기준이 예. 꽤 그래도 높은 모양이에요. 과체중인 예. 아. 과체중인지 그건 이제 의료적인 기준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미국인의 수명이 짧다는 거는 약간의 역설을 난데 뭔 얘기냐면 이 자료를 보시면 유럽 국가들은 이미 초고령 사회예요. 주요 국가들이 여기서 예. 보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다 초고령 국가고 미국은 굉장히 젊어요. 중위 연령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위 연령이 낮은 건 두 가지인데 평균 수명이 짧고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그리고 젊은 이민자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을 좀 덜 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게 쭉 예.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놓고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예. 뜻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럼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미국 사, 미국 사람들 오래 못 사는 거에 대한 약간 그 일종의 반대급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미국?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그 은퇴 연령이라고 하는 게 연금 개시 연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확정된 연금 개혁만으로도 덴마크의 경우에 2020년에 65.5세면 받았는데 2060년 되면 74세가 돼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스킴으로도 이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고령화 더 심해지고 재정난 더 심해지면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유럽 사회의 그 근간을 흔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평안한 노후가 보장돼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굉장히 사회 그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리고 사회가 또 안정돼 있고 그리고 남도 예. 인정해주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고령화가 심해져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 사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흔들리는 거네요. 그럼요. 당장 내가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 그 유럽 전반적으로 솔직히 인컴이 높지 않아요. 예. 그 근로자들 인컴이 높지 않은데 좋은 연금 혜택을 가지고 그걸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62세에서 64세로 이걸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저항이 심해지는 게 뭐냐면 생존의 문제구나. 그럼요. 이 어떤 생존의 문제도 있고 우리 기준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냐면 프랑스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2.7세예요. 예, 일찍하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예.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예. 빨라요. 그러면 22.7세인데 은퇴 연령이 62세에서 64세로 미뤄지면 40년 일해야 되는데 42년 일하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은퇴를 빨리 못하게 일하게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에 정년까지 일해도 커리어가 30년에 35년 사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40년이에요. 근데 40년에서 넘어가지고 42년, 43년 일을 하니까 그 반감이 엄청나게 크는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 그런 거를 잘 안 쓰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인생에서 중요한 걸 국가가 네. 보장을 안 해주는. 그렇죠. 야, 그래서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 보실 거는 예.
이 유엔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네. 국가별 행복도를 쫙 했는데 이게 잘 스스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상당히 낮아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네.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도 뭐 가난해지고 있지만 유럽은 행복하다. 근데 행복하면 됐지 뭐. 그럼. 근데 이제 행복하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네. 이제 이 책도 쓰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격차가 커지고 성장이 계속 정체되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나만 행복하면 됐지라는 고 그렇게 안본지적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아이고. 자, 오늘 책 유럽. 거의 다 한 거죠, 지금? 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 80% 이상은 했습니다. 야, 네, 재밌었습니다. 네. 유럽을 살짝 살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